지표 포기했습니다. 허허이, 너무 잘 내려가는데요. 15,000선 완벽히 이탈 들고 있을걸? 에헤이. 와, 진짜 연초 땡기게 하네. 매수 좀 매집한 다음에 하나씩 사모아서 좀 끌고 올라가고 싶긴 한데 그게 쉽나? 2일 연속 원웨이도 가능할까요? 가능은 한데 흔치 않죠. 통상 전날 추세가 크게 나오면은 그 다음날은 박스 횡보하는 게 통상적이죠. 나스닥은 막 상승 랠리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뭐 맨날 원웨이고요, 특별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차트가 떨어질 때는 그럴 때는 뭐 맨날 원웨이로 떨어지고요. 특별한 게 있지 않은 이상 차트가 계속해서 방향을 내기는 좀 힘들어요. 다 돈으로 움직이는 건 게 그거. 매물을 모아 한 번에 빵 터트려야 가는 거지. 차트가 쭉쭉 움직이려면 많은 돈이 움직여야 됩니다. 그러기에는 솔직히 지금 시장은 많은 돈이 움직일 것 같진 않아요. 오늘 왜 이렇게 떨어짐? 얼마 안 떨어진 거예요. 어제 떨어진 거 대비하면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어. 지금 어제 고점에서 한 300포를 끌어내렸은 게 그 영향이 좀 있지. 새벽에 그렇게 빼더만 이렇게 됐네 이게 또. 제가 어제 봤던 게 금리 동결되면은 시장의 기대감 하락으로 차트 하락, 금리 인상하면은 시장 기대치 회복, 현재 유가 상승 제지 등등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도 안 좋으니 금리 빨리 올려서 안정화 한다고 상승할 것 같다. 동결하고 나서 하락했고 연말에 금리를 올린다네요. 아직 좀 더 지켜보겠다고 연말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었습니다. 어제 연말에 뭐 폭탄 떨어질란가? 금리를 한 번에 몰아서 얼마나 올리려고 그런 야심찬 발언을 했는지 어제 파월이. 구비! 지표 포기했습니다. 허허이, 너무 잘 내려가는데요. 15,000선 완벽히 이탈 들고 있을걸? 에헤이, 지표 발표하자마자 쓸어 내려버리네. 와, 진짜 연초 땡기게 하네. 혼장 스타트. 뭐지? 아니 이게 갑자기 뭐야? 일단은 미국 애들이 들어와서 누가 여기까지 내려놓래 하면서 좀 올렸어요. 이 차트 주인이 금방 들어왔는데 고개를 좀 들었는데요. 어디까지 올라갈까요? 매도 셋 보유종 저점 이탈로 매도. 아따, 좀 고점에서 매도를 잡을걸. 어? 왜 여기서 매도를 잡고 있는 거냐 나는 도대체. 떨어진다고 가져가면 그닥 저점도 아니오.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고. 아직 안 떨어졌은 게 여기가 좀 애매한 평단가긴 한데요. 저기 위에서 왜 못 잡고 여기서 잡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손절합니다. 5선 돌파 손절. 저점 깼으면 내려가지 왜 그런디야. 너무 바닥에서 잡은 것 같음. 저는 저점이 밀려서 그대로 내려가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아니고만요. 좀 위에서 잡아보지요 이번에는. 와, 근데 낙폭이 이게 말이 안 된다. 시간봉이 지금 몇 개가 지금 1시간봉 8개가 연속 금봉이네. 뭐 이래도 되는 건가? 자꾸 저점에서 매도만 잡은 게 손절만 나가고 올라오지는 않고 미치겠네. 매도 하나, 937 매도 하나.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네. 계약수를 좀 줄여갖고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때리든가 그래야겠네. 언제 올라오냐 하고 기다리면 지 혼자 떨어지고, 내려간다고 해서 따라가면은 반등해서 손절 나가게 만들고. 하나만 잡아봤습니다. 올라오면 하나 더 잡을게요.
뭐지? 하나 추가가 벌써 됐네요. 평당가 948에 매도 두 계약이요. 잠깐 익줄! 청산호 매수 스위칭 평당가 956 매수 하나 박스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? 이런 장 마음에 안 들어? 저한테도 잘 안 맞아요 이런 장. 매수 하나 손절 걸고 홀딩. So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. Darling, I promise you this. I'll send you all my love.